안녕하세요. 파이널 컷 프로 도움이 되는 강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저는 맥북으로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 인형이 가득차서 한동안 프로그램이 구동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장하드를 구입을 하고 외장하드 안에 라이브러리 폴더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작업했던 것들을 이렇게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주고 OK를 누르면 나옵니다. 우선은 저는 이미지 소스를 아이폰을 통해서 에어드롭으로 받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사진을 아이클라우드 통해서 연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좀 느린 편이에요. 에어드롭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맥북에 다운로드, 우선 여기서 커맨드 I를 누르면은 임포트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아래 끌고 오면은 바로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뭐 강아지 관련된 브이로그를 만들다 보면은 일단 촬영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크롭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터치패드를 쓰거나 아니면 작업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런 버티컬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점을 우선 찾는 거죠. 한 이 정도에서 B를 눌러서 블레이드를 누르면 돼요. 여기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가 돼야 바로바로 작업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블레이드를 누른 상태에서 면도날 아이콘이 됐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잘라요. 이 중간에 갔던 부분을 A 눌러서 선택을 해서 없앱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편집점을 찾아서 없애죠. 이렇게 하면 빠르게 넘어가죠. 여기서 특히 영상이 너무 길다 싶으면 저는 보통 Shift-N을 눌러서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100%로 된 거를 이렇게 2배나 3배 정도로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빨리 다가오고 멀어지는 모습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다가오는 모습이 좀 더 느리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레이드로 잘라서 이 부분 124%, 이 부분은 206%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강아지가 가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인물을 좀 지우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특히 여기서 예를 들어 확대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블레이드를 한 조각 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트랜스폼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이 커서로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스케일을 통해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스케일로 조절을 하고 특히 트랜스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이동이 쉬워요. 던을 누르면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종종종 가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전 강좌에도 것 중에 저는 보통 베이직 로어서드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일단은 맥북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기본 폰트도 예뻐서 이렇게 불러오고 지금 10초 되는 영상, 10초도 아니네요.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영상 그 선택한 개체의 속도 얼마나 몇 초간 이걸 재생할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10초 넘게 있던 걸 3초로 통해 잘랐어요. 산책 중. 이렇게 자막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또 하나 팁이 이렇게 아까 4개 조각난 영상에 이렇게 오스냅이 걸린 것처럼 딱딱 끊어주는 게 매우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단축키가 N입니다. 이렇게 N을 누르고 껐다 켜시면 이 두 영상 사이에 있는 표식이 되어 있는 게 껐다 켜지죠. 이게 보라색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흰색이 꺼진 건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안 맞아서 가끔씩
이렇게 한 컷 한 컷 넘어왔을 때 어긋나는 좀 면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맞추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스냅을 이렇게 켭니다. N으로 눌러서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산책 중 이렇게 산책 중으로 했다가 똑같은 걸 하려면은 커맨드 C 여기 위아래로 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커맨드 V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맥북을 쓰면서 좀 만족을 많이 했던 부분은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면 아이폰에서 많이 썼던 이모티콘을 좀 이렇게 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도가 좀 베이직한 영상 편집 방법이고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좀 강아지가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프레임에 들어오는 이 화면까지를 블레이드로 자르고 이거를 다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좀 프레임에 나간 강아지를 다시 이 안으로 넣고 텍스트만 선택이 될 때 이 폰트 사이즈 자체를 키워주는 부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민트색으로 이렇게 넣어서 바로 캡처를 해주시면 그럴싸한 썸네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미싱 프록시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뷰를 눌렀을 때 프록시라고 선택을 했을 경우에 뜨는 창인데요. 이게 원래는 오리지널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버벅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프록시를 누르고 여기 맨 첫 번째 프로젝트에 가서 트랜스코드 미디어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크레이트 옵티마이즈드 미디어가 있고 프록시 미디어를 둘 다 선택해서 OK를 눌러주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하는 건 추가의 팁입니다.